워스굿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이 래퍼의 attitude, 뭐 rap skill 이런 거를 투팍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투팍이라는 래퍼는 어떤 래퍼일까요? 굉장히 뭔가 가사에서 보면 의식이 있고 혁명가적인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래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거칠 때는 또 한없이 거칠고 태국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OG 래퍼 중에 한 명인 P90D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P90D의 댓글에는 굉장히 OG 래퍼로서 힙합 팬들의 그 존경을 담은 멘트들이 댓글에 많이 보여요. P90D에 대한 뭐 디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P90D의 가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의식 있는 가사들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투팍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랩 스킬 같은 것도 보면 투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공개된 곡 The Block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 The Block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힙합에서 많이 아는 Block이라는 곳은 슬럼가, 후드, 빈민가 뭐 이런 곳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댓글에 가사가 올라가져 있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이 가난 그리고 이 빈민가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의식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를 P90D는 이 곡에서 굉장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가사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90년대 힙합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가사들이었지만 그 농도가 가장 짙은 래퍼가 투팍이었고 P90D는 2022년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가사에는 태국의 여러 가지 힘든 경제 상황과 그런 현실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앨범 자켓 사진만 봐도 이 동네에서 이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앨범 아트웍을 통해서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제가 P90D의 음악을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냉정하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음악적 취향이 있고 P90D의 음악에도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태국 사람이 아닌 이상 P90D의 태국 힙합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제가 막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P90D를 이렇게 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다른 래퍼들이 비슷한 전형적인 가사를 쓸 때 자기 소신껏 이렇게 가사를 쓴다는 거, 저는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의식이 있고 좀 소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굉장히 좀 리스펙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뭐 음악이든 음악적인 취향이든 뭐 랩 스타일이든 각자의 다양성을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P90의 The Block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은 P90의 영어 랩을 들을 수가 있는데 비중이 상당히 커서 또 놀랐어요. 오우스쿨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 지금 네 마디 정도의 바를 들었는데 플로우가 진짜 이 사람은 투팍을 정말 존경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저 플로우만 들으면 느껴. 투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은. 이런 음악을 들을 때는 고개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흔들어야 될 것 같아. 오. 이런 플로우 투팍이었지.
have it 10. Keep it 50 to the end. From the failures to the haters. Now I'm never getting Woo. Yeah. 이런 올스쿨한 플로우 2022년에 듣다니 좀 신기해요. 이거 완전 나이니스지. 시간이 한 96년, 97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허슬해서 이 블락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 랩스타들의 어떤 목표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고 슬럼가를 벗어나는 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진짜 이 곡은 플로우들이 투팍 같은 느낌이 정말 크네. 뭐 비트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P90D의 음악을 들었을 때 저 비트 퀄리티에 대한 좀 아쉬움들은 갖고 있는데 가사가 정말 멋지단 말이죠.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P90D의 가사는 마치 사회운동가가 랩 가사를 적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뭔가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90년대 힙합에서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적나라한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그 힘들고 고단한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래퍼들의 어떤 의지들이 랩 가사에 많이 느껴지거든요. 나는 빨리 랩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나와 내 가족들을 이 빈민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어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가사에 많이 투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P90의 이번 곡 The Block에 대한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스스로가 깨어있고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삶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난의 종지부를 찍으려면 어쨌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허슬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블락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게으른 사람들?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막 투팍 같은 플로우를 내뱉고 되게 스타일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 퀄리티가 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퀄리티적인 면에 있어서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